내가 통화하고 나면 누나 내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많이 느꼈거든요. 통화하고 나면 밤한 10시, 11시에 통화하지 막 새벽에도 통화한 적도 많거든요. 남편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새벽에 얘기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야. 지금 걔가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일반 정상적인 부부면 남편이 뭐라 하죠 보통은. 그거예요. 네. 난리 나죠. 다른 정상적인 부부면 난리 나죠. 근데 네. 저하고 그렇게 수십 차례 야간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내가 통화하고 나면 누나 내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많이 느꼈거든요. 통화하고 나면 밤 한 10시, 11시에 통화하지 막 새벽에도 통화한 적도 많거든요. 남편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새벽에 얘기하냐.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야. 지금 걔가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김건희에게 우리 이명수 기자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그 친척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새벽에 한 1시간 40분 가량의 네, 통화 했죠. 네. 임세훈 소장님도 네. 좀 이상하죠. 그 새벽 시간에 기자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여러 번 통화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공보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뭐 새벽 가리지 않고 통화를 하긴 합니다만 그때 정말 필요한 일 있을 때 예. 진짜 급박하게 물어봐야 될 때 전화를 저도 받고 최대한 빨리 끊고 마무리를 하지 한 시간 반을 둔 기자랑 통화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그것도 새벽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일반 정상적인 부부면 남편이 뭐라 하죠 보통은 그거예요 네. 난리 나죠 다른 정상적인 부부면 난리 나죠 근데 네. 저하고 그렇게 수십 차례 야간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동료나 친구인데 이제 성별이 다른 네. 사람이 이면 아무리 친해도 새벽에 한 시간 반 이상 통화하는 건 서로가 되게 조심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바깥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근데 그것도 기자랑 그렇게 통화를 한다? 아 저는 전혀 이게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단한 애예요. 자기는 술 한 잔도 안 먹는다고 그 진우 오빠가 인터뷰 한번 옛날에 그 대선 때 얘기했는데 술 잘 먹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건강 생각해서 안 먹나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었을 거 아니야. 걔는 원래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랑 많이 마셨지. 젊은 애들은 다 안 마셨어.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젊은 애들은 우리 또래 애들은 뭐 그때 어릴 때는 뭐 어디 이런 애 저런 애 하지 뭐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있어도.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이죠. 누님 옛날에 그 하얏트 제재에 갔을 때 누나가 만났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한테 뭐라 그랬다 한 거 복을 찼다. 아니지. 복을 찬 게 아니라 궁금한 나 같으면 궁금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 해서 만날 텐데 왜 안 만났냐 이랬지. 이죠 국회의원 했던 사람. 나 같으면 뭐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다르구나. 아 명신 누나가. 그 저도 뭐 젊었을 때 그 하얏트 호텔에 그 JJ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여러 번 출입했었는데 거기에 그 친척 분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놀러 갔나 봐요. 놀러 갔는데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술이 좀 채워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한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만났냐? 뭐 그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이게 얘기하는 옛날 과거 옛날 왜 권력자들에게 네. 내가 같으면 얘기라도 들어볼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